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기술만 넣으면 연주곡의 퀄리티가 바뀐다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연주를 하시다가 보면 아, 내가 그냥 어떠한 기교 없이 연주를 할 때 약간 밋밋한 느낌, 이러한 느낌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직 초보니까 아직 그런 맛이 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초보 보이신 분들, 악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 기술을 넣지 않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조금 악기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만 넣어도 이 연주곡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이 바로 빠라밤이라는 트릴 꾸밈음인데요. 저는 트릴 꾸밈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이 트릴입니다. 빠라밤이라는 기술인데 트라일러라고도 얘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편안하게 제가 트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트릴은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하는 행위를 트릴이라고 하는데 그냥 빠라밤이라고 우리는 연주곡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빠라밤이라는 기술이 참 연주곡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빠라밤이라는 거를 내가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내가 그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가 어디에다가 꾸밈은 빠라밤을 넣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음을 딱 보고서 빠라밤이라는 게 손으로 먼저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빠라밤, 트릴이라는 기술을 연습을 하지 않고 내가 그 기술을 연마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주곡에 빠라밤이라는 트릴 꾸밈음,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음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음 앞에 시라는 음이라면 시도 시라면 라시라, 솔이면 솔라솔, 파면 파솔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뭐 솔파솔 이렇게 넣으셔도 되지만 대부분 많이는 이렇게 올라 솔라솔 이러한 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만 많이 연습을 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실력의 연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색소폰 튜터 54권 트릴 꾸밈음 연습 1단계입니다. 이 색소폰 튜터라는 것은 1권부터 100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4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게 나중에 1, 2, 3, 4단계, 5단계까지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54권만 먼저 구매하셔서 54권 또는 55권 오늘 구매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어렵지 않게 악보에 이렇게 빠라밤이라는 음들이 연주곡에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게 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연주를 해야 하는지 QR코드로 제가 모범 연주를 연주해서 연습을 해놨고요. 그리고 반주기 형태로 영상이 가기 때문에 들으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소폰 튜터 54권을 연습을 하시면 내가 밋밋한 연주곡에 빠라밤이라는 기술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조금 더 맛깔나게, 내가 조금 더 멋있게 연주를 하고 싶다면 이 트릴 꾸밈음 연습을 하셔서 연주곡에 적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주곡에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주곡마다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곡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정확히 뭘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빠라밤이라는 것들이 연습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적용을 하기 위한
연습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곡에다가 딱 연주를 했었을 때 아 여기다가 빠라밤이라는 음을 쳐줘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탁 오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꼭 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내가 빠라밤이라는 제가 알려드린 그런 멜로디들을 연습을 해서 연주곡에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색소폰 튜터에 대한 정보는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색소폰 튜터 54권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색소폰 튜터 54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면 주문이 가능하시고요. 뭐 네이버랑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다 구매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색소폰 학교에 많은 강의와 또 다양한 어떤 교육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색소폰 학교 이 강의를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밑에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990원을 후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